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터기인 TM사업부 응용기술팀 오규호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흔들림과 윤곽도 공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흔들림 공차는 일단 기본적으로 관련 형태, 즉 데이터함이 있어야 되고요. 원주 흔들림과 전원 흔들림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화살표가 하나인 것이 원주 흔들림이고 두 개가 있는 건 전원 흔들림. 다음에 이제 윤곽도는 단독 또는 관련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즉 데이터함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선의 윤곽과 면의 윤곽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원주 흔들림은 데이터 축 직선을 회전시켰을 때 형체의 단면의 표면이 지정된 방향으로 변하는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원 흔들림은 데이터 축 직선이 회전할 때 원통의 수직인 원형 평면의 표면이 지정된 방향으로 변하는 크기. 선의 윤곽은 기하학적 윤곽으로부터 어긋나는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면의 윤곽은 기하학적 윤곽으로부터 어긋나는 크기. 자, 그래서 이제 원주 흔들림에 대해서 먼저 보실 텐데요. 원주 흔들림은 2D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예시를 보시는 바와 같이, 원주 흔들림을 측정할 부분, 한 단면 섹션입니다. 한 단면에 대한 흔들림을 측정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형상이 측정이 되었다고 했을 때 각각의 측정점들이 이제 가지는 반지름 값이 기준이 되는 데이터함 뒤로부터 계산이 되게 됩니다. 거기에서 가장 반지름이 큰 녀석과 가장 작은 녀석을 빼주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흔들림 공차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원주 흔들림이 2D였다면 전 흔들림은 전체 표면을 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D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계산 방식은 일단 동일합니다. 원주 흔들림과 동일한 계산 방식. 자, 그런데 이제 전 흔들림 같은 경우 원뿔 테이퍼 공면에 적용이 불가하며 원통이나 평면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평면에 적용이 됐을 시에는 이제 자세 공차, 즉 이제 직각도 혹은 평행도를 포함을 한다는 것은 이제 기억을 하시고요. 개념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윤곽도 공차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의 윤곽도는 이제 2D의 개념, 2D 개념으로서 데이텀 뒤 밑에 면이고요. 그 밑에 면에서부터 이제 기준 윤곽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측정된 제품의 윤곽. 기준 윤곽에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0.1이 적용이 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저것이 이 선의 윤곽도 0.2에 대한 공차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영역 안에 실측된 제품의 윤곽이 존재를 한다면 OK가 되는 것이죠. 넘어가서 이제 면의 윤곽도 3D 개념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예제와 같이 하단면이 D데이터. 기준 윤곽이 이렇게 있고요. 실측된 제품의 윤곽.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기준 윤곽과는 절대 똑같을 수가 없죠. 그다음에 이제 기준 윤곽에서부터 이렇게 수학적으로 완벽한 공차 영역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 윤곽 영역 안에 실측된 제품의 윤곽이 존재를 한다면은 OK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면의 윤곽도에 대한 특성을 잠깐 한번 살펴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직육면체, 똑같은 직육면체가 3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에는 면의 윤곽도 데이터 없이 지정이 되었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뒤 하단면. 근데 이제 좌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일반 치수 공차가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두 번째와 동일한데 기준 치수가 적용이 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세 가지 경우로 한번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 데이텀이 없는 저 윤곽도인 경우는 사실 평면도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면에 대한 윤곽, 즉 모양을 본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데이텀이 지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보고자 하는 면의 윤곽인 이 자세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세 번째는 데이텀 뒤로부터 기준 치수가 이렇게 명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치도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마무리로 흔들림 공차의 계산 방식은 이제 Rmax 빼기 Rmin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흔들림 공차는 파이로 규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전 흔들림, 화살표 두개 있는 전 흔들림은 원뿔 테이퍼 공면에 적용 불가하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텀과 치수, 그리고 기준 치수의 규제 유무에 따라서 면의 윤곽도가 다르게 해석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